천하늘의 박완주 의원입니다. 우리 장관 후보자님, 네. 현재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가 몇 채예요? 두 채입니다. 두 채죠. 건물은 네. 아파트 말고 다른 건물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이제 앞서서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을 텐데 우선 첫 번째 두 건의 아파트에 대한 의혹부터 좀 명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용인 소재 88평, 이게 CJ 말씀하신 거예요? CJ 빌리지? 예, 그거는 등기부상 연립주택으로 되어 있어요. 연립주택, 글쎄요. 예. 그 당시에 과천 주공 아파트에서 살고 계셨었죠? 매입 당시에는? 매입 당시 살고 있었습니다. 이 아파트 왜 사셨어요? 예,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자녀들이 다 크고, 특히 제 아들이. 근데 그 자녀들은 계속 그 뒤에도 여기 뭐야 주민등록 초본부인가 다 같은 집에서 살고 그러니까 자녀를 위해서 구입하신 거예요? 아니요 같이 가서 살았습니다. 아니 산 거는 일부고요. 2002년도에 입주를 했고 매각은 2006년도인데 후보자께서는 2003년부터 6년까지는 뭐 미국 거주를 하셨고요. 아파트가 없는 게 아니고 이거 말고 과천에도 하나 있죠. 현재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요 당시에 왜 이 아파트가 필요했는가? 이미 살고 계신 게 그 당시에는 과천에 있는 주공 아파트에 사셨다가 아파트를 또 하나 요거를 사셨어요. 아파트가 아니라 뭐 연립주택이요? 예. 그러니까 요거를 왜 샀는가가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목적으로 사신 거예요? 아니면 투자 목적으로 사신 거예요? 아니면 자녀를 위한 목적으로? 아니, 자녀 전부 다입니다. 예를 들어서 38평 과천에 사니까 애들이 다 크고 하니까 정말 좀 더 큰 데로 가야 되겠다 해서 그 수지 풍득종 CJ 연립주택으로 간 겁니다. 가서 사고 갈 때까지 팔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그럼 자녀들도 다 미국 같이 가셨었어요? 그렇습니다. 다 그래서 그 사이에 이제 평수를 늘려서 이제 간 겁니다. 매각을 한 이제 매입을 하셨던 거고. 예. 그 두 채 중에 한 채는 어디 거예요? 지금 사시는 데 말고 아파트 한 채가. 한 채는 이제 LG 빌리지 이제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LG 그리고,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또 갖고 계신 거는 없습니다. 두 채라며 아파트가. 예, 과천의 아파트 현재 제 이름으로 과거에 사서 지금까지 살고 지금까지 전세 주고 있고요. 네. 제가 지금 살고 가서. 있는 수지. 예, 수지. 사실. 그래서 일반 본 의원이 이런 의혹이 드는 거예요. 아니 과천도 아니 두 채를 갖고 계시다고 하니까 그리고 예. 집도 있으신데 또 93평짜리에 또 1억 9천인가요? 7천에 사셨고 말씀하신 게 또 그 당시 93평에 사신 게 몇 년도까지 사신 거예요? 14년도까지 사신 거죠? 예, 예 14년 6월 30일까지. 예, 예. 근데 제가 조사해 보니까요, 3년 시 최저 그 전세, 같은 평수, 인터넷에서 뒤져보니까요, 아까 말씀이 안 나가고 이랬는데, 이 당시에 이게 부동산 사이트에 있는 건데, 최저가, 같은 평수가 3억 5천이에요. 5천만 원이에요. 전세가요? 예. 근데 보여드릴게요. 아닙니다. 이게 아닙니다가 아니고요. 2013년 9월 27일, 최저, 시세. 아마 1층이니까 아마 최저일 거고요. 그 최고치는 5억이었어요. 5억. 이게 판매가 아니고 전세. 제가 이 부동산도 알려드릴게요. 예. 그래서 후보자님은 계속 2년은 연장해서 집주인이 안 올려줬다 잘 안 나가서 전세도 안 나가고 그랬는데 제가 여기 보니까 좋아요. 이거 특정업체 해주면 안 되는데 부동산 114 한국감정원 이렇게 해갖고 지금 사이트 검색을 해보세요. 예, 하여튼 뭐 그러면 기본적으로 1억 9천에 사신 거예요? 7천에 사신 거예요? 1억 9천에 전세로 들어가세요. 그러니까요. 이 전세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 네? 2013년 9월 27일 날이 3억 5천이라니까요. 올라간 것이 그때부터 좀 올라간 거예요. 자. 그때부터가 아니고요. 그러면 올라간 만큼 지금 후보자 증인께서는 계속 집주인이 올려주지 않아도 된다라고 해서
그냥 했다라고 하셨는데 예. 그렇지 않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최저 이거 갖다 드려 보세요. 두 장 있으니까. 저희도 그 공적인 자료입니다. KB 부동산이 나온 자료에 거의 저는 한국 감정원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예. 그러면 어쨌든 1층이기 때문에 좋아요. 최저가라고 하고 예. 로얄층이면 5억에 나갔겠죠. 전세가. 그건 네? 아마 최근 가격일 겁니다. 그렇죠. 최근. 예. 예. 그래서 2013년도 보시면 어쨌든 한 1억 이상 13년도에 사신 건 사실이잖아. 예? 13년도에 거기에 사신 건 사실이잖아. 2014년 6월 30일까지니까. 거기 살았습니다. 그래요. 2014년까지 거기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13년도 최저가가 3억 5천이라니까요. 그 뭐 자료가 그래, 자료가 이걸 갖고 뭐라고 하시지 마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저는 그렇게 물론 뭐 서민들은 93평 뭐 아무리 줄인다고 해도 그렇게 평수가 필요할 수는 있죠. 그리고 아파트도 또 갖고 계시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게 국민들은 모두가 이게 뭐 장관님이 이 최고 잘하시는 거는 재테크의 규제다. 응? 저도 어저께 이사를 했거든요. 천안에서 27평에서 39평으로 저도 농협 똑같이 대출 5천만 원 받아갖고 이사를 갔습니다. 응? 아니, 저도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기본적으로 국민의 이 시각에서는 참 안 맞는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생각이야. 제가 며칠 전에 저한테 통화했을 때 예. 국민적 시각에서 말씀을 하셔야 된다. 이게 법을 뭐 어겼다 안 어겼다가 아니고 어쨌든 뭐 좋은 집주인 만나 갖고 이렇게 안 올린 거는 운이에요. 하지만 시세는 이미 1억 이상 존재 차이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네. 예. 추가로 할 때 이런 건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이제 모 언론에서 나왔듯이 경기 용인 93평 아파트 7년간 전세값 인상 없이 거주. 경기 용인 88평 아파트 전액 농협은행 대출로 매입. 그 다음에 10년 동안 어머니 빈곤계층 등록해서 2,500만 원 의료비 혜택. 국립종자관리소장 재직 시 박사논문 소속 연구원. 동원해서 했다. 뭐 등등. 저는 사실 한 이틀 봤어요. 자료. 이틀 봤는데 아니 5월 달부터 검증한 청와대는 도대체 이런 의혹이 나온 것을 괜찮다라고 생각한 건지 위법이 아니다라고 생각한 건지 이 정도는 돼야 박근혜 정부의 국무위원이 된다라고 생각한 건지 이게 대통령 박근혜 정부한테 부담가리라고 생각하지 실무적으로 수시로 검증을 받습니다만 그때 점검을 할 때도 이 부분 다 체크가 됐습니다. 그러나 불법 행위가 없었다. 그리고 뭐 세금을 탈루한다는 이런 부분이 없어서 누가 점검을 했죠? 뭐 검증 실무팀들이 가끔씩 그럼 실무팀이 어디 있나요? 청와대도 포함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청와대도 하고 청와대 인사 시스템이 무너진 거네요. 저희 부분들 2, 3일 보고도 이렇게 찾아내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